창녕구는 10일 옛 영산고등학교 부지와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남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 내용은 경남도 교육청이 부지와 건물을 공공용으로 활용하도록 창녕구대 매각하고 두 기관이 생태환경 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. 한편 옛 영산고등학교 부지는 지난 2008년 3월 1일 영산고등학교와 영산여자고등학교가 통합해 이설한 이후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